애니 스타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 쓰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전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전 송시영입니다. 앞에 두 분의 게스트 분 나와 계시고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실의 집을 만든 전진규입니다. 아, 이번 주는 100점짜리 이번 주는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나라의 바다?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를 만든 줄여서 마돌바를 만든 한지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전진 감독님 약간 컨셉 바꾸셨나요? 이렇게 2주 사이에 좀 생각해보니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니 기간을 가졌잖아요.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니 이번 방송에서 나는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전 사람 좋은 척을 하겠습니다. 사람 척을 하겠다고 굉장히 솔직하게. 아니, 지난번 녹음 때도 사람 좋으셨어요. 근데 약간 엣지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아쉽다. 네, 그때는 잃을 게 없었고 이제 나 상 받았으니 지금은 이제 잃을 게 있다. 이제 그런 거구나. 지금 사회적 지위와 아, 상을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사회자 상이라도 줘야겠다. 지금 참. 끝나고 시상식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힘들게 상 받았는데 그걸. 충분히 오랜 시간. 저는 앞으로도 받을 일이 없어요. 모르죠. 상 받을지. 아, 상 한번 들어야겠네. 아니야. 상 받으면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어. 같은 아이, 뭐, 저, 공로상 같은 거. 내가 진짜 마케팅.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내가 또 애니메이팅을 한번 배워봐야 되나? 배워보면 뭐예요? 뭐. 아, 자꾸 그 얘기를 방송마다 하시는데 안 배우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렇죠. 제가 재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하기 바쁜데 무슨 애니메이팅을 언제 해요. 이게 말 못하고 이렇게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작업을 해요. 아, 이분들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작업할 때는 말을 못할 거예요. 아, 말을 못한다? 네. 나도 볼 때는 말 안 해. 다음에 꼭 네, TV페인트 한번 가져와 보는 걸로. 네, 한번 네. 가르쳐보는 걸로. 답답하실 겁니다. 가르쳐줘요. 저도 옛날에 한번 애니메이션 배워보겠다고 제가 2006년부터 일을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작업 과정을 알면 내가 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홍덕표 감독님한테 부탁을 해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배워보겠다고 본격적으로 엄청 배울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원리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동그라미 그리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그냥 눈 깜빡깜빡 있는 거랑 막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배웠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이제 했거든요. 원도 그리기 싫은 거예요. 아, 나는 애니메이션 못하겠구나. 그래,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애니메이션은 볼 때가 있어요. 제일 재밌죠, 사실. 아, 맞아요. 그쵸, 나랑, 볼 때가. 남의 영화제에서 볼 때 제일 재밌어요. 그쵸. 나는 뭐 많이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아, 체질이 안 맞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다들 애니메이션 옆에서 한복장 그림 왜 이래? 국장님 그림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저 그 인스타에서 손가락 그림 계정 너무 엄청 빠르게 1필줄로 엄청 맞아요. 잘 캐치해내시던데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지? 약간 그런 NFT에 팔겠다 그랬더니 전진 감독이 그거 팔리면 나 그림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아니야. 요즘 또 NFT는 그런 게 더 핫해. 아니, 전진 감독이 생각 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이성적이신 분이셔서 네, 딱 명확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이신 것 같죠. 네. 저 아까 전에 그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시면 네. 작품할 때 한 장면 한 장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담아서 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순간에 제가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클럽하우스를 한창 할 때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그때 옆에서 분명히 클럽하우스 방송하시면서 그림 그리고 계셨거든요. 아, 그분이 그때 상실의 집을 하고 계셨어요. 옆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구나. 그 이상한 소리 내면서 하시던데. 굉장히 진지한 그림을 굉장히 진지한 그림을 이상한 얘기하면서 이 모함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내가 무슨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클럽하우스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보통 켜서 하시던데 24시간 아닌 것 같고. 아, 아니에요. 24시간 절대 아니에요. 아니, 한동안 여기 옆에 계신 분도 거의 하루 종일 살다시피 했거든,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게 전진규 감독님이 만든 방이었어요. 제가 뭐 다른 클럽하우스를 한 건 없어요. 저는 다른 방에 가거나 한 건 없고. 나도 한두 번 들어갔어. 오직 이 방에 있었는데. 나도 한 번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치. 그 방에 계셨던 분이시군요. 아, 그 방은 만드신. 네, 창조주시가 그렇죠. 방에 이름이 있어요. 말해도 되나요? 아, 하지 마요. 왜? 방 이름이 왜? 아유, 하지 마. 지금 들어가 보면 있는 거 아니야? 클럽하우스 찾아봐야 지금 아니에요, 되게 저 이미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실패로 돌아가실까 봐 그러신가? 아, 그렇죠. 제가 네. 뭐 참을게요. 뭐 할 얘기 되게 많지만 이름에 대한 얘기 할 얘기 많지. 그 왜 할 얘기 감독들 불러다 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이런 그래. 거 더 좋아한다? 그렇지. 뒷이야기가 원래. 이거 키워드에 꼭 넣어주세요. 이거 또 나중에 저기 해시태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진규 감독님 클럽하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되게 어쨌든 매 순간 진지하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그 클럽하우스를 막 진행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작업할 때는. 근데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 진행 되게 잘하세요. 근데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면서 막상 자기 작품을 할 때는 본인 작품을 대한 자세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때 나와 뭔가 맞아요. 이런 걸 진행할 때 나와 이게 되게 다르구나. 아니 뭐 그것도 뭐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중에 그것도 되게 높은 아니,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자기 세계에 매몰돼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좀 놓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까 막 문득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왜요? 아니 너무 전개가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전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애니메이션 작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아까 그런 저는 이제 작업자가 왜 내가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는 왜 애니메이션을 하는가 사실 이거에도 가까울 것 같은데 나는 왜 애니메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아까 근데 뭐 서류에도 왜 애니메이션으로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저는 문득 궁금해진 게 극영화 하시는 분도 이런 질문을 받을까 시나리오를 써놓고 나는 왜 극영화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아 그런 질문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래서 그렇다. 약간 왜 우리한테만 그러니까 작업자가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영화제를 가봐도 그렇고 그런지 왜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다양한 기법을 선택할 수 있죠. 내가 꼭 애니메이션을 안 하고 극영화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질문은 언제나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독의 의도하에 철저하게 계산돼서 저는 그렇다기보다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약간 이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하는데 뭔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지? 그렇죠. 아니면 본인 극영화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셀프디스처럼 극영화가 쉽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죠. 애니메이션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작업하는 근데 작업할 때 물어볼 아니까. 때는 한 장 한 장 그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모르긴 하는데 아 저거를 다 이제 움직이면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하니까 사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아니 대체 애니메이션을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베이스가 깔려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다. 근데 제가 만나본 영화 하시는 분들은 사람은 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영화 하는 사람들 그렇죠? 니네 뭐 장소 소비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컨트롤 해가면서 그런 다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걸 뭐 본인이 혼자 다 하나? 아니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극영화가 더 쉬우니까 극영화를 해. 그런데 애니메이션하고 작업 방식도 다르고 제작 환경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는 작업이고 애니메이션은 뭐 물론 이제 규모가 다 커지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본인을 설득하는 작업이잖아요. 내가 나는 이걸 이렇게 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난 여기서 조금 더 그림을 그릴 건지 맞아요. 아닌지 이런 것들 과정이 다른데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본인이 더 편하고 하느냐 또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맞는 같아요. 말 같아요. 아, 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지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대잖아요. 너무 그게 기대돼. 어떻게 나올까 난 진짜 궁금한 거예요. 네. 난 누구랑 하는지 궁금해. 그렇죠. 뭐 국내 뭐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네. 아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도 들은 게 있는데 갑자기 뭐 네. 근데 영화 하시는 분들은 워낙 사실 애니메이션은 좀 지극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영화 하시는 분은 기본 바탕이 협업에 깔려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이게 되게 조금 더 확실하시더라고요. 이게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한다 이런 거는 조금 약하셔요.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아니니까. 마음을 열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지난 방송에서 나왔을 때 약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 왜 우리한테만 하지? 왜 이런 맞아. 생각이 살짝 좀 들어서.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그러니까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작품을 왜 애니메이션으로 봐야 하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왜 한국말로 말하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질문이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왜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지? 나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만의 뭐 독특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따지면은 뭐 영화도 마찬가지. 이거 왜 영화로 만들어요? 막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대본이 더 재밌어. 왜 영화로 네. 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맞아.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잘 모르니까 그런 또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빨리 애니메이션이 주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사할 때도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이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작품.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사위원들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애니메이션만이 좀 특별한 점이 있고 사실 요즘처럼 AI가 그림 한 장 그리는 게 저희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이런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CG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잘하죠. 근데 왜 굳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사진을 사람 사진 찍는 것도 요즘에 인물 사진도 얼마나 이뻐요. 근데 왜 굳이 인물화를 그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 저도 예, 그건 네. 분명히 맞아요. 중요한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내가 왜 이 매체를 선택했고 이것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내 메시지랑 이 매체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저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는 너무 공감하는 바인데 근데 대부분 그 왜 애니메이션으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질문한 분들의 의도 자체가 그렇게 딥하지 않다 보니 그치, 막 그게 문제죠. 그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은 차치하고 하더라도 이제 작업자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분 작품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작품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의 어떤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정 감독님 아까 이제 현실과 비현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보면서 아, 현실과 비현실 굉장히 잘 넘나드는 작품이다 생각이 들면서 한정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갖고 노네? 놀고 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이 아주. 네, 들었어요. 뭔가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어떤 매체라는 생각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어떤 세계를 보는 렌즈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약간 평행 우주 뭐 양자 이론 이런 거 좀 막 이렇게 되도 않게 좋아하는데 약간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사실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른 세계를 보고 있고 라고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누군가는 세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거고 누군가는 현실로 보는 거고 또 이것과 별개로 또 사람들은 각자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은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개념과 정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뭐 몇 살까지는 뭐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현실적이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분일 거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저 같은 약간 그런데 좀 둔한 사람들은 나는 근데 그거를 노력하는 그걸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더 나라는 사람한테 현실적이야. 나라는 사람의 욕망에 그게 더 현실적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은 각자의 현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세상이 이게 진짜 비현실인가라는 이건 꼭 비현실이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리얼하고 현실적인 걸 다뤄서 그 괴리를 약간 일상과 비현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우리 일상에서조차도 붙어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현실과 비현실도 있고 어떤 사건을 거쳤을 때 진실이 누군가한테는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진실이 무엇이냐 그런 것도 비슷한 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상실의 집은 어떤 면이 그렇게 현실과 비현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기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내가 겪지 않은 다른 사람이 겪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나의 시선을 다시 그려내서 재현하고 있잖아요. 작업하셨던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했었던 얘기
어떤 걸까요? 아, 전진 감독님이 알아서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네. 아니 뭐 그 저희가 지난주에 또 전진 감독님 뭐 자국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그 뭐 이걸 왜 애니메이션을 해 뭐 이런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요번에 그 상실의 집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실사로 표현했다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선택이었다. 뭐 물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일종의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잖아요. 다큐멘터리. 근데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이걸 만약에 뭐 실사 다큐로 찍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뭐 재연 뭐 이런 드라마로 찍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저는 오히려 약간 왜 애니메이션이어야 돼? 라는 부분을 좀 뒤틀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진규 감독님은 정확히 그 이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랬다고 생각.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감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관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뭐 감독님 선택하셨던 그런 뭐 색깔 없이 색깔을 배제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선을 강조한 이런 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효적절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설적으로 맞아.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이었다. 그래서 더 이제 여기 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고. 아, 설명 잘해주시네요. 아, 저 이러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가 있어. 네, 가끔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사실 네. 처음에는 아예 색을 안 쓸까 생각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첫 장면에서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의 얼굴이 나오는데 색을 빼고 선만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느낌이 강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강렬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색을 넣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가 리얼이고 어디까지가 관념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선만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주체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현실에 가까워지면 또 장점도 있어요. 뒷배경이랑 앞배경에 그 레이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뒤에는 조금 멀어지고 앞에는 좀 가까워지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홍콩 영화에서 보면 뭐 왕가의 작품 중에 화양연화라든지 그리고 그 옛날 그 노스텔지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영화에서 시간적인 걸 묘사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반환 기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라는 관념이 중요했기 때문인데 제 이번 작품도 좀 비슷하게 느꼈었던 맞아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뒤와 앞뒤가 멀어지고 배경과 이게 뒷 레이어랑 이런 것들의 그 시간과 프레임의 차이를 주면서 훨씬 더 시간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선만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주체 강렬해 보이긴 했었지만 그거는 좀 이번 작품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주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선 좀 그래도 효과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남겼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어느 정도까지 빼느냐 그게 감독이 선택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더라도 감독은 본인이 취향대로 그 선이 다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실사로 표현했다면 뭐 흑백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흑백으로 그렇죠. 찍는다고 해도 입체감은 없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실사 감독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시도를 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상업 영화 중에 스피드 레이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매트릭스 비 나왔던 거. 예. 그거 보면은 그 입체감을 없애려고 배경이랑 그 배우들하고의 그런 그거를 갖다가 질감을 완전히 그 평면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만화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작품 자체를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실패를 했죠. 그런 식으로 또 오히려 반대로 뭐 기에르모 델 토로의 퍼시픽님 같은 경우는 내가 로봇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너무 완벽하게 구현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보면 2탄은 감독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망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표현하는 사람의 의식 뭐 그리고 뭐 보면 주체적으로 어떤 걸 더 포인트로 줘야 될지에 대한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이 수많은 선택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거를 관여를 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독님은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드셨고 굉장히 또 효과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게 계산 어디까지가 계산이었고 어디까지가 그 평소에 했었던 습관이었을까? 그거는 차마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기가 힘든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이제 면접 때 대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입시 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내야 됐는데 몇 장의 그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 중에서 제일 너다운 그림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림을 한 장을 설명해야 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설명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게 제일 너다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일 자기다운 건 자기가 제일 좋아했었고 자기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였겠죠. 근데 저는 예전에 봤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타이밍으로 어떤 부분에 때리고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이게 천천히 가다가 한순간에 힘을 몰아치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도 보면은 뭐랄까 이게 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되게 사람이 서 있는 걸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 있는 걸 그리면 왠지 그 슬프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게 묘한 건데 그런 걸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 그림 보면서 느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이입해서 이걸 그리면 그 느낌이 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는 대로 몇 개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끼워 맞춰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죠. 약간 그런 습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습관이 약간 무의식의 영역이 많이 반영된 행동 양식 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 무의식이라는 게 빅데이터라서 그치. 나의 세계관을 다 담고 있는데 뭔가 내가 평상시 그리기 쉬워하는 어떤 그림 스타일 아니면 뭔가 그림에 느끼는 이제 표현하기 좋아하는 정서 이런 게 사실은 감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되게 강렬한 애니메이션이 더 강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내가 제일 편한 스타일이야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이 작품을 했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더 훨씬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진규 감독님 아트 스타일을 봤을 때도 사실 뭔가 되게 새롭게 개발된 진규 감독님 원래 안 하던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조합을 해냈고 그걸 되게 유리하게 잘 썼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을 봤냐면 색을 썼다는 부분을 이제 진규 오빠가 이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색보다 저는 그게 빛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빛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만 있었을 때는 빛이 좀 덜 보였는데 지금은 뭐 불꽃놀이라던가 그런 총을 이제 막 쏘는 그런 불빛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면적인 이제 생면이 없는 표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고 그게 되게 기능을 잘했다. 사실 빛이 사람을 감정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은 되게 엄청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번에 굉장히 엄청 효과적이고 되게 잘 썼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 그 불꽃놀이 처음에 여의도 아파트촌에서 막 불꽃놀이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노인분들의 그 전쟁에 대한 기억 뭐 이렇게 막 총탄 날아오는 그걸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뭐 좀 이게 이미지가 충돌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대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그런 시점과 그 예전의 그 전쟁 때 그런 시점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효과적으로 잘 그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객과에 대한 때도 보니까 뭐 아파트 뭐 건설 현장 나오고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설명하시는 거 들었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현재 그 뭐 예전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 장소에 이제 그런 아파트촌이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는 되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거죠. 진짜 그 되게 중요한 메타포였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총성과 폭음이고 폭력인데 누군가한테는 축제와 어떤 이제 성공한 이후의 삶을 사는 이 굉장히 약간 패배적인 어떤 내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고 한쪽은 한쪽은 굉장히 이제 그 반대의 감정인데 그거를 되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엄청 그리고 강력한 그 행사를 하는 회사가 그 불꽃놀이 여의도에서 하는 행사가 행사를 하는 회사가 불꽃놀이도 제조를 하지만 무기도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하나그룹 회사잖아요. 한국 화약. 화약이니까. 화약이니까. 네, 거기가 굉장히 또 양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진짜 좋았어. 그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한 다음에 좀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 글로 써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할 때 쓴 건 아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소설에서 읽었었던 건데 어떤 유기견에 대한 묘사였어요. 근데 그 유기견에 처음에 유기견을 만났을 때 유기견이 이제 자기를 버린 주인을 이제 찾으려고 멀리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되게 주인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분노가 아니라 마치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책을 하는 눈이었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떤 노인한테는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잘리면서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는데 그 보이는 풍경이 재개발되는 아파트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벽 같은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장벽 같은 거를 보면서 저게 마치 나의 이정표야 라고 하면서 되게 막연하게 걸어가는데 근데 아파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아파트가 개인의 그 취향이라든지 개인을 되게 무시하는 건축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 똑같이 박아놓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저기 가길 원하고 그게 되게 모순되는 건데 근데 작품이라든지 창의적인 건 무엇일까? 어디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창의적인 인재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는데 근데 되게 이상했던 게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거를 어떤 걸 창의적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창의적인 것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시각인데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시각인데 제가 생각할 땐 다르다는 건 모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모순.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입체적으로 보일 때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이라든지 되게 모순되는 감정이 붙어있을 때 그거를 되게 인간적이고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그게 되게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MP3라든지 그 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가장 단순한 거에다 모아놨어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걸 가장 단순한 거에다 모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사람한테 강렬하고 입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는 모순된 걸 다룰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소재들을 집어 넣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모순되는 소재들을. 아, 이거 사실 제가 오전에 강의 촬영을 했는데 그 주제가 방금 말했던 그건데 스티브 잡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그 수상 소감 때 그 뭐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수상 소감 때 그때 진짜 어벙벙해가지고 했는데 잘하셨겠지 뭐. 아니 뭐가 그, 없어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가 근데 사실 이 작업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제작을 왜 하는가 사실 처음에 봤을 때 특별한 메시지라든지 그게 없어도 작업을 한다는 것 의미 자체가 그리기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창작을 하는 의미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잘 전달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 뒤풀이에서 모든 맞아, 사람들이 혼났어. 누군가가 나한테 내 수상소감은 0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0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안 울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때 울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번 상실의 집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제일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 작품 같을 경우에는 작품이랑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거에 시달려가지고 도리어 진짜 하고 싶은 내용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라이언 라킨이라는 사람의 워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되게 1968년도인가? 그 작품만 하더라도 내용이 없는데 그냥 걷는 사람들의 묘사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대학생 때 그걸 봤는데 교수님이 이 작가는 천재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저게 왜 천재 작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창피를 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의 대학원에 갔는데 그 작품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재. 그때는 물어봤어요. 저 작품이 왜 인정받는 작품이냐?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당연히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토리가 없어도 어떤 특정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역사에 남은 거다라고 했는데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창작자는 처음부터 거대 담론이라든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든지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소재를 관찰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선별하고 그런 다음에 창작을 하면서 그리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 내용을 왜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게 작품이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도 제가 어디에 반감이 있었던 거냐면 지원 심사라든지 이거 평론하시는 분들 그치. 이 메시지가 뭐냐 너무 그렇게 텍스트적으로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잘 이렇게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이해했어. 지금 이해했어. 아니 저는 약간 그 고민했던 게 아니, 메시지가 없는 작품이라 생각을 안 해봐서 아 근데 전 이건 약간 뭐랄까 메시지라는 말을 오빠가 하고 싶었다기보다 정답이라고. 정답.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 파도에 대한 정답을 갖지 않고 시작해도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을 그리고 내지는 이 서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 내가 얼만큼 예민하게 나의 것으로 표현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작품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에 약간 대답을 누군가한테 강요하는 작품은 사실 좋은 작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교육적이고 프로파간다 자체를 하는 거는 뭐 프로파간다도 뭐 작품의 의도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요즘 작품을 볼 때 좀 더 열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나왔을 때 조금 고민할 만한 어떤 거리를 안고 가는 작품들을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작품들이 대부분 다 뭔가 기존에 던져보지 않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느낌으로 약간 접근을 하는 작품들이 많지 오히려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미 모두가 아는 답을 또 한 번 더 말하거나 사실 메시지를 정해버린다는 건 그쵸.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 이런 말을 내가 세상에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도 될지도 몰라 해도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이 고민의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게 되게 오히려 그 시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 끝나고 느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 꼭 그 프로이트가 했던 얘기인가요? 누가 꼭 사람은 해야 되는 게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을 두 번 하네? 일도 하고 창의적인 건 별개지 창조 근데 되게 아 이래서 창의 예술을 하고 창조적인 거가 왜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저는 이번에 상실의 집을 하면서 뭔가 과거에 내가 잘 모르고 헤맸었던 내가 그 환경에서 뭘 느꼈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창의적이다라는 거야. 단순히 내가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를 동반해서 결과물이라는 게 있는 행 것.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이게 되게 창의적인 건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거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창의 시리즈를 하면서 느꼈었죠.
그 한지영 감독님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 작품하고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 지난 방송 아까 지난주 일주일 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뭐 그 마돌바라고 한다고요? 네 줄여서 네, 네.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 예. 길어가지고 일단은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에하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진 거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줬고 저는 결말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이제 전준규 감독님 작품 막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를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메시지란 메시지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결말이 왜 저래?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저는 또 그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또 에너지를 또 느꼈어요. 감독님의 작품이 한 텀 이제 다른 턴으로 이제 다음 단계 혹은 뭐 다른 데로 이제 가는구나. 그 전에 세계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제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하이로. 느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전 작품들은 그니까 약간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에 답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서 만들었던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답을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사실 새롭지 않았죠. 그런 답은 사실 새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이제 담론들이 뭐 더보다 더 똑똑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답을 해결책을 제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저는 이거는 뭐 다른 감독님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영역은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이번 작품은 좀 했고 이거는 진짜로 약간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기를 썼어요. 일기랑 작업 로그를 썼는데 약간 이것은 제가 한 어떤 체험에 대한 심리적인 후기를 관객들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뭐 옳고 그름 내지는 뭐 어떤 생각들은 알아서 하게끔 하는 작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체험, 간접 체험의 기회 내지는 이제 시간을 주는 그냥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건 어떤 허무함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엔딩이 왜 이래? 약간 이게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여태 안 했다라는 근데 그런 그 선택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선택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그러니까 그 무거움에 대한 표현과 그 가벼움에 대한 그 엔딩이 저한테 정말 필요했어서 그렇게 이제 엔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요번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 시간이라든지 판타지랑 뭐 현실이랑 이게 굉장히 또 뒤섞여 있잖아요. 뒤섞여 있어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쓰리즈물을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쓰리즈물 그 여름? 예, 그 여름. 그 여름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서부터 연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작품하고는 좀 다른 결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보면은 한 7부작이죠. 그게 제가 네, 뭐 예전에 봐가지고 라프텔에서. 아이고 봐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열심히 아이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보는 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내용이라든지 주제 자체가. 애매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현실이고 현실에서 지극히 벌어지는 일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환타지스러운 장면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그 연출력이 저는 굉장히 독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연출력이 제가 생각한 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작품에 고스란히 또 이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그렇게 봐주시면은 네.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게 그 여름의 연출과 이제 그 이야기를 다뤘던 시선이랑 이 작품이 좀 비슷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혼란을 정리하지 않는 것. 맞아요. 약간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혼란 자체가 그 이야기의 매력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그 여름 자체도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님의 이제 단편 소설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들의 사랑은 어떤 답 해피엔딩, 배드엔딩을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서
사실 이제 관객들은 대부분 이제 로맨스물을 향유하는 관객분들은 대부분 어떤 보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간절히 바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약간 믿기 삼아 끝까지 보게 유도하는 살짝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 배신감을 느껴서 아니 왜 이렇게 끝났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분명히 이제 이해 가능한 엔딩이고 너무 현실적이라 그런 맞아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현실 사실 네. 그 GM을 생각을 하셨을 때 현실적인 감성을 다루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이제 이 씬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선택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선택은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원작의 매력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작이 GL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존재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 나오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이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여서 저는 사실은 저 작품을 한지원 감독님이 선택을 하셨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아 한지원 감독님이니까 또 선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 원작이 꽤 유명했던 작품이라 저도 읽어봤던 작품이고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원작보다 더 뛰어나게 아이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 들으셔도 뭐 어차피 제가 막 그분이랑 인터뷰할 네. 일은 없으니까. 제가 진짜 이런 건 어떡하지? 내가. 근데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네. 근데 그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그 여름에 최은영 작가님의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사실 아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라프텔이라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BLGL이라는 네, 그런 장르 자체를 조금 타겟팅한 속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볼드한 선택을 한 거 생각해요. 원래 순수문학 작품을 애니화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본 바로는 뭐 연필로 명상하기 작품들, 고전 문학들, 뭐 현대 문학이라고는 네. 하지만 사실 저는 요즘 소설들이 진짜 정말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고 정말 요즘 소설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사심이긴 하지만 그 지금 SF 소설 쪽에서 한국 분들이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이 쏟아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특히나 맞아요. 그 여성 작가 분들이 만드신 맞아요. 그 뭐 소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 근데 진짜. 이게 말이 그냥 뭐 과학 소설, 뭐 SF 소설이지 일상을 그냥 그대로 그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 작품 보면서 또 한 번 그 사심이 폭발했던 게 그런 작품을 좀 애니메이션화 하는 거를 진짜 감독님 참여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하고 싶 사실은 너무 그런가요? 하고 싶어 하는 쪽이에요. SF 쪽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제가 잘 봤구나. 네, 너무 잘 봐주신 약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편 기획도 SF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소설 이미 너무 잘 나와 있는 소설들을 애니화하는 것도 너무 해보고 싶은 영역인데 근데 이미 오리지널을 먼저 시작을 해서 언젠가 제가 이걸로 좀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작가님들이 원하는 감독이 되어서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컨택을 안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 소설 SF 작가님들을 같이 영화사랑 뭐 컨택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막 지금 핫한 분들은 뭐 2-3년 스케줄이 막 꽉꽉 차 있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좋은 작품이 많아요. 맞아요. 최근에 뭐 한 몇 년 사이에 SF 진짜 붐이 일어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랬으면서 이게 옛날처럼 무슨 뭐 과학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일상을 다루고 있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양념이나 아니면 엣지가 될 만한 부분 요소들의 그 과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 뭐 요번 작품 보니까 이게 사심이 폭발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너무 감독님의 작품으로 그거를 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요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장편 그렇죠. 그것도 네. 얘기를 좀 네 장편은 제가 예전에 주얼리 광고를 하나 했었어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인가? 스톤헨지. 맞아요. 네. 그 광고가 여성 우주인이 나오는 네. 이제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약간 주얼리 브랜드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연인들에게 선물을 뭐 이렇게 하는 시즌이어서 많이 하는데 살짝 그해 기획이 이 선물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활용해서 뭔가 캠페인성으로 뭔가 단편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로 전에 이 캠페인을 했던 분이 그 유명한 광고 감독님인데 그 돌고래 납치단인가? 그 되게 엄청, 유명한. 네네. 근데 되게 감성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분 약간 알려진 코믹한 것과 다르게 되게 잘 나왔어서 뭔가 그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제품 광고가 아니라 우리 스톤엔지가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아이덴티티를 뭔가 이제 담은 단편을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오셔서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열심히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살짝 SF 소재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조금 다룬 면이 있고 그 정서나 감정을 되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걸 보신 영화사 대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컨택을 주셔서 뭔가 이제 그 작품 같은 장편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대표님한테 말려서 뭐 이렇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 해드리고 뭔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작업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너무 큰 작업 기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사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곳이고 그러니까 DP랑 지옥 같은 작품들로 유명한 제작사인데 약간 그 DP랑 지옥 이야기를 하면 그럼 DP랑 지옥 같은 거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아니, 텐데 DP랑 지옥이랑 같이 그쵸? 묶여 있으니까 그쵸. 야, 근데 진짜 그 두 작품은 정말 결이 좀 비슷한 그렇죠. 작품인데 근데 이제 되게 사실 굉장히 감성적인 작품도 이렇게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이제 스톤엔지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내용이라든지 컨셉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곤사또시 천년여우에서 네, 맞아요. 그 물론 환상 신이긴 한데 뭐 우주 파일럿이 돼가지고 가는 맞아요. 그 신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랑 뭐 컨셉 이런 건 다르긴 하지만 이미지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맞아요.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사실 제가 그 작품을 콘서트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그때 그거를 극장에서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이번에 또 블루레이로 나온다 그래서 너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진정한 덕후시군요. 네, 한국에서 출시가 된답니다. 저 그냥 개인적인 건데 콘서트 감독님 천년유나 이런 건 저는 좀 연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스러워서 저는 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뭐 도쿄 감독 그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감독 작품 중에 뭐 어쨌든 제가 뭐 그렇죠. 그거 한 20년 전에 본 거니까. 저는 제가 처음으로 본 콘사토시 작품이 천년여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말이었나 아니면 중학교 초였나 되게 어릴 때 사실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봤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지?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봤어요. 아, 그치. 그게 대원동화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그림이 너무 예뻐서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뭐지? 이거 그러니까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근데 곤사또시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그 작품은 굉장히 많이 그 여러 가지 타협을 하고 고려를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전혀 너무 사실 제일 약간 곤사또시 감독 작품 중에서 아방가르드한 편이잖아요. 지금은 내러티브가. 근데 뭔가 그 아방가르드함이 너무 어린 마음에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주 씬은 정말 영원히 기억에 각인이 돼서. 진짜 우주 씬은 제가 극장에서 봐서 그런지 정말 강렬했어요. 이미지가. 내용 다 떠나가지고. 극장에서 봤으면. 야, 저게 와, 저 배우가 저 환상 신이긴 하지만 와, 좀 되게 멋있는데. 솔직히 그날 이제 부산 영화제 가서 봤는데 그날 혼자 가서 봤었거든요. 나오는 관객 한 명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또 화장실이에요? 아니야. 화장실 간 게 아니라 예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이었어요. 주로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랑 화장실이랑 얘기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 우리 지난 방송에 뭐 그런 비슷한 얘기 그래가지고 그 극장 앞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막 또 몇 시간씩 했었다. 너무 굉장히 좋아. 한 편의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그러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느낌이 그 광고에서 저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그 작품을 좋아하시나? 엄청 좋아하죠. 사실은 진짜 좋아하고 물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따라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근데 달라요. 그렇죠.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달라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이어서 느낌은 비슷하나 컨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뭔가 우주를 그려보고 싶다라고 만들기 한 작품이면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주가 나오는 작품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우주선장 윤리서스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봤죠? 그거를 봤을 네. 그 세대가 아닌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봤던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막 네. 유치원 KBS에서 때 KBS에서 하고 막 그랬던 알았어 그만해봐 유치원 때 나왔는데 그, 아. 근데 지금도 애니메이션 하고 있으면 그 율리시스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거기 장면 중에 아빠를 찾으러 가는데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우주 한가운데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영원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죠. 그걸 한없이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야, 나 뭐 그 장면 뭔지 알아. 그거 애니메이션 할 때마다 떠올라요. 아직 머릿속에 주제곡에만 맴도는 거야. 그, 막 내뱉으면 안 근데 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일본이랑 프랑스 합작이고 맞아요. 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우주가 나오는 작품을 좋아했는데 그거랑 이제 천년여우도 좋아했고 카우보이 비밥도 엄청 좋아해서 아, 카우보이 비밥. 제 인생 그 작품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비밥에서도 그 걔가 이상한 거 냉장고에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한없이 계단 막 올라가는 맞아 그런 장면 있어 애니메이션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고 놀라운 건 제가 광고 작품들을 가끔 했을 때 제가 영향받은 그런 상업 이제 명작 작품들을 예, 영감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뭔가 재해석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되게 신기하게 약간 어 이거는 뭐 비밥 같네, 이거는 뭐 파프리카 같네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셨다. 약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았어요. 이런 느낌의 포인트. 아니 저는 비난이 아니라 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달리할 수도 있구나. 너무 좋았고. 그러고 보면 전진 감독님은 좋아했던 작품이 있으신가요? 에반게리온 아까 신세계 에반게리온 좋아했고요. 아스카 광팬이잖아. 내가 아스카 광팬 아니야. 아스카 엄청 좋아했잖아. 나 기억하는데. 아니, 딱 동일한 시기에 나왔던 작품인데.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딱 그래가지고 천공의 에스카플로네가 굉장히 피를 많이 봤죠. 어 맞아 에스카플로네 그렇죠. 그 저는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그거 있었고 네. 그리고 센과치로 행방불명 되게 좋아했고 센과치 아, 최근에 그러면. 젊은 감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후소다 마무로 작품 중에 늑대아이 제일 좋아해요. 늑대아이 나랑 겹쳐. 겹쳐. 아 저는 개물아이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는 늑대아이. 좀 뮤지컬 장르도 되게 좋아하고요. 뮤지컬. 네 뮤지컬도 근데 보면 힘을 모았다 한 번에 때리거든요. 막 연출을 몰아주는 네, 그런 몰아주는 작품들 좋아하는. 그런 걸 좋아하죠. 아 말씀하신 뮤지컬 진짜 뮤지컬. 네. 맞아 지난번에도 뮤지컬 작품들 많이 또 말씀하셨어. 3부쯤인가 2부쯤에 그랬었구나. 얘기하셨었어요. 어, 몰랐던 면이야. 엘리자베스인가 뭐 그런 작품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합니다. 또 보러 갑니다. 뮤덕이었어. 그거 그때도 뭐 배우별로 뭐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하시고 맞아요, 막 맞아요. 그랬던 게 파편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덕후 중에 제일 돈 많이 들고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덕질이 뮤덕이라고 하던데. 맞아. 왜냐하면 똑같은 작품을 정말 무한반복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비싸 국내에서 보고 해외에서 보고 심지어는 요일별로 봐요. 왜냐면 요일별로 느낌이 다르더라고. 맞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다 보시고.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 확실히 뮤지컬 그런 쪽을 또 좋아. 근데 되게 의외 또 성우도네요. 작품 작품에서는 전혀 뮤지컬 완전 다른데.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 절대. 엄청 궁금해. 절대 내봐. 해봐 해봐. 근데 이상하게 애니메이션 뮤지컬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가 이상하게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 이 방송에서 이거 나중에 편집 그 좀 논란될 것 같으면 편집별로 해주세요. 아니 개인의 취향인데 개인 그 막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뭐 이게 황후 심청 이래가지고 심청이 노래 부르는 거 세계 몇 백만 인구가 봤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한국적인 소재인데 노래는 영어로 부르고 어 맞아 그런 이질감 외국적인 있지. 걸 가져와서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디즈니처럼 생겼고 맞아, 맞아. 그냥 소재만 한국 아니 초기에 저런 걸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에 한국 대중문화가 어필하는 요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적인 걸 해야서 그게 이제 굉장히 어필이 많이 그리고 되는데. 한편으론 그렇게 해서 저걸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하는 게 아 이게 우리 애니메이션의 위치인가? 어, 네, 되게 정확하다. 최근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뭔가 국장님이 뭔가 써서 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쓰다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 머릿속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은 이퀄 재패니메이션 픽사의 그 3D 그쵸? 작품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잘 만든 한국 애니메이션은 한복 입고
있는데 걔네가 재패니메이션 스타일로 나오거나 걔네가 픽사 스타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쨌든 관객분들의 입장에서는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인 거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물론 크리에이터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개발해서 추구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 입고 하는데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작품이 나온 적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있기는 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왔죠 사실은. 그래서 성공한 한국 애니메이션 아직은 뭐 그렇죠. 없는 거고 사실 중박정. 저는 관객들이 더 어떤 때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맞아요. 더 예리할 저게 맞아요. 되게 예리하게 저것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지금 사실 미국 스타일이나 일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들을 있어요, 만드는 최근에도. 기술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갑자기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뛰어나고 있어. 되게 잘하지만 관객들이 그걸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작년 작년별로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데 저거를 다 모아서 봤을 때 저게 한국 작품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실은 작품들이 있죠. 관객분들이 원하시는 한국적임이라는 거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광고 작품을 최근에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광고 작품들이 아무래도 관객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잖아요. 요즘에 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걸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막 느끼는 거는 기존의 광고에 없던 걸 만들어서 이제 내보냈 물론 저도 이제 기존 이제 매체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조합일 뿐이지 조합의 재료들은 곳곳에 있는 거지만 네, 이런 광고는 없었어. 이런 거 이번에 해보고 싶었다. 나름 실험적이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와본 적이 없는 거야. 하고 딱 내보내면 아, 내가 이게 보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근데 되게 재밌는 반응인 게 이런 게 나와본 적이 없었는데 왜 어떻게 이걸 보고 싶었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되게 뭉뚱그려진 어떤 완성된 결과물은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사실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안하는 역할은 사실 창작자들의 역할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 특히 산업계에서 잘 안, 뭔가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더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작품으로 보여준 사례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어떤 데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좋은 작품들은 이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봤지만 저걸 갖다가 우리 한국 작품이라고 인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큰 성공을 못 거뒀던 게 여러 작품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고. 근데 뭐 저는 뭐 여기 앞에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정훈 감독님 작품을 보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되게 헤매고 있는 거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지금 뭐 BTS가 뭐 세계를 제패했다 뭐 이러면서 K-POP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K-POP이 나오기까지는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선례들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맞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돼서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 돼서 그걸 하나의 선례를 만든 건데 지금 애니메이션 보면 픽사랑 지브리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렇게만 아니에요. 만들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건 세계적이게 될 수 없고 가끔가다 사람들 중에 보면 영어를 넣고 캐릭터가 외국인처럼 보여야 세계적이게 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미 그 방금 말씀하신 공식은 많이 깨졌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한국 대중문화에서 그 주목을 받는 작품들은 오히려 한국적인 거를 많이 보여줘서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전통 문화 이런 걸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기생충이 그렇고 그리고 또 뭐 극영화 중에서는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이 그랬고 그리고 뭐 BTS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오징어 게임도 뭐 사실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적인 작품이잖아요. 딱 봐도 이건 한국적인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직 그런 거를 상업적으로 보여줘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성공한 사례도 없지만 그런 시도도 제가 봤을 때는 해서 뭐 미국 따라하기 맞아요. 뭐 디즈니 픽사 따라하기 아니면 일본 애니메이션 따라하기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만의 어떤 것을 만드는 거에는 그렇게 큰 노력을 해왔나 라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조금씩 이제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죠. 너무 밤새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술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에는 좀 좋은 그 씨앗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작품들을 이제 많이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 좀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었는데 솔직히. 씨앗에 물 좀 주세요. 여튼 여기까지.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제는 약간 이제 이런 씨앗들이 발화하는 어떤 직전의 단계라고 믿으면서 좀만 더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잘해주시리라.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은 뭐 언제쯤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사실 목표는 2년 후가 러프하게 2년 후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2년에서 3년 사이 후에 보시지 않을까? 분량은 어느 정도로? 90분. 아, 90분. 네, 장편. 와, 길다. 딱 네. 적절하네요.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어떤 의미로? 잠깐만 불안해. 어떤 의미로 아니, 잘 생각했다는 거지? 아니, 항상 단편해 가지고. 아, 그렇죠. 사실 저는 단편을 장편처럼 만들지 말고 그치. 그냥 단편인데 장편 같은 단편 항상 만드시잖아요. 이상하게 단편을 만들었는데 계속 중편이 되고 이제 단편 만드는 기분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될 거예요. 장편을 만드는 기분으로 하니까 진짜 약간 너무 긴 3식 시리즈 나오니까 네 시리즈 약간 느낌으로 나와버려서 이제 약간 정신 차리고 다시 약간 중편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네. 하시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 나왔고 이제 아, 나왔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마돌바를 만들면서 병행하면서 시나리오도 썼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시나리오 쓰고 근데 또 이제 시나리오가 또 너무 비대하게 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또 각색 작가님이랑 같이 또 이제 각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파일럿도 만들고 애니메틱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원 받을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것들도 만들고 이러면서 또 마돌바도 하고 광고도 하고 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살아있다는 뭐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네,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경례 네, 박수를. 네. 근데 또 네, 잘 살아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거는 코피로학을 하고 뭐 네, 협회랑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땐 정말로 혼자 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네, 이제는 조금 살 것 같긴 해요. 여러 개를 해도. 아니 그럼 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편 들어가시는 건데 네. 그 스태프들은 어느 정도 꾸려진 상태인가요? 지금 일단 제작부는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뭐 애니메틱 팀 이제 시작하고 바로 이번 주에 시작했고 이제 또 구인 공고도 최근에 냈었어요. 인스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분들께도 이제 저희가 헤드 애니메이터와 주니어 애니메이터 그리고 미술팀 또 뭐 다 구하고 있으니까 네 저의 인스타에서 한번 와서 자세한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작품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예. 역사를 네 새로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근접해 있는 감독님이세요 지금 현재. 저가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될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아유 전진규 감독님은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사실 올해는 그냥 좀 계속 쉴 예정이었어요. 아 너무 좋은 최고의 계획이다. 부럽다. 진짜 영화제에 정말 많이 상영되고 있던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요. 진짜 정말 여기저기 다 상영되시더라고요. 상실의 짐은 또 그렇더라고요. 좀 가세요. 우리 지원 예산 때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없나?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마감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서 해. 달러도 너무 비싸고. 맞아. 배도 저기 물 들어올 때 노르져야 된다고.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물가 너무 비싸긴 해. 비행기도 너무 비싸고. 아니 비행기가 너무 비싸더라고.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싼 이번에 것 같아요. 뭐 프랑스에서 열리는 행사 누가 가시려고 비행 알아봤는데 430만 원. 뭐? 그러니까. 정말요? 그냥 싸게 알아보신 티켓이? 이코노미인데 430만 원. 행사하기 3주 전인데. 그러니까 안 가는 한두 번 갈아타고 이러는 건데. 와. 거의 뭐. 그치 그런 거겠지? 아 그럼요. 배 타고 못 가나? 아니 제가 배 나름이죠. 배 나름.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보는 거 중에 원영어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안 터진대요. 아 네. 그거 원영어선은 그래서 연락 잘 안 하잖아요. 아 네.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스타링크? 우리나라 서비스 되니? 모르겠어. 원영어선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 잡히는 데 가면 또 열심히 또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뭘 하신다 그러더라고. 개말 너무 믿지 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유, 그럼 너무 웃기겠네. 들으면 성공이죠. 걔만 너무 믿지 마. 한번 뛰어본 사람처럼. 그분은 또 워낙 성향이 그래가지고. 나는 테슬라는 안 샀는데
내가 아는 감독님 중에 스티브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테슬라 차 샀다고 되게 자랑을 하셨는데. 테슬라 차 좋지, 멋있지. 많이 놀리고 있어요. 아, 왜? 가지지 못해서. 심포도. 주식도 많이 사셨다. 아, 주식도 많이 사셨다. 아, 그러면, 그러면 그치, 그럼 나는 좀... 상실감을 지금 갖고 계시겠구나. 상실의 집. 지금 왜냐하면. 상실의 집. 그쵸. 그 주식 중에서도 그 주식이 유독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렇구나. 대표적인 또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식 얘기로 마무리를 할 순 없으니까. 오늘의 시간 또 어마어마하게 또 지나갔습니다. 아니, 뭐 사실 두 분 모시고 할 얘기가 더 많죠. 작품 얘기도 한, 지금 작품 얘기만 이 작품만 얘기했잖아요. 다른 한 4주치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실 작품도 하시지만 또 네. 또 다른 일들도 같이 하시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되게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들인데 네, 저희가 아쉽게도 2시간 방송으로 준비를 해서 오늘은 한지영 감독님이 말씀을 되게 잘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사회화가 많이 돼가지고 예, 그 아니,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그때도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예. 그때는 약간 멍석을 많이 깔아줘야지 좀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좀 예. 저번 주 요번 주에 맞아요 맞아요 저번 주 요번 주에는 아예 컨셉 자체를 그렇게 또 잡고 오셨으니까 맞아요. 약간 좀 거들먹거리는 맞습니다. 컨셉 맞습니다. 오늘은 약간 스웩하는 느낌으로 예. 그래도 됩니다. 대상 받으신 분인데 뭔들 용인이 안 되니까 내년 영화제 트레일러 아이고 아이고야 또 작품 하나 또 나오나요? 내가 만약에 대상 받았으면 돈 안 받고 해준다 전진 감독님은 그런 또 내가 마냥 내가 마냥 어 이거 네. 이거 씨가 될 수 있는데 말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박제에 네. 넣을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대상 탔다는 뜻이야. 그렇지. 대상을 타면 네. 너무 아쉽네요. 아 그럼 내년에 한지영 감독님 표 또 포스터도 볼 수 있겠군요. 어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한지원 영화제 네. 또 저는 최대한 빨리 슬로건이 나오면 빨리 네. 주시면 좋겠다. 저희야 항상 슬로건은 빨리 해야겠네요. 고 회의 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네. 그냥 예, 네. 굉장히 그 AI급 그 중지 모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막 하다가 딥러닝처럼 막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번만에 네. 슬로건이 나오는 거 매번 신기한 것 같은데 굉장한 영화지. 나는 오늘 설마 나올까 싶은데 설마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네. 나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어? 다 내년이 네. 몇 번째 영화제죠? 19회. 19. 와, 더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숫자 가지고 또 노름을 또 많이 하니까. 그쵸, 그쵸. 19는 참 놀기가. 그러네. 19는 또 되게 19. 열고 뭐 이런 거. 19. 19금? 19금? 어? 그리고 금요일 날 개막식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야, 대략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내년 영화제 포스터 어디 못 붙이는 거 아니지? 그래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대상 먼저. 아이고. 네. 아, 또 왜 예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려고 자기 지금 생각. 일단은 오랜만에 애니드스다 와서 녹음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또 사실 뭐. 자주 또 영화제에서 뵙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또 마이크 켜놓고 작품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불러주시면 와서 또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영화제 하시느라 너무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게 영화제 특집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셔서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영화제 정말 끝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아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마무리를 같이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대상 받으신 분의 여유. 아 훌륭하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인디애니페스트가 좀 명절 같다는 느낌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이제 안 보던 사람들 이제 동료이자 약간 그 사실 지원이랑은 오래 알긴 했지만 작품 얘기 이렇게 한 적은 별로. 막상 만나가지고 그렇게 심오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서로 작품에 엔딩 크레딧에 다 나오시던데요. 아니 그렇기도 한데 근데 네. 사실 뭐 작품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리고 되게 오래 봤는데 지금 오래 봤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되게 많이 따뜻해요 친구가. 갑자기. 아 역시 오늘 많이 또 정제된. 아유 훈훈하다. 명절이라서 덕담까지. 상 받았어. 역시 가진 자의 여유 이가난 예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나 이용선.
듣고 있다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아니야? 듣고 있다. 야. 댓글 달아주세요. 어찌되었든 간에 뭐 정말로 이제 이 축제 끝났네요. 인디애니 페스트 끝났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말 실수 안 했나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 실수 없었어요. 아 너무 이번에는 너무 정제를 하셔가지고 아 약간 좀 엣지 있는 그 재미가 좀 덜했습니다. 저 엣지가 뭐냐면 낫도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낫도. 낫도. 네. 아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작품으로 또 이번 이제 마법이 돌아온 날의 바다 이제 신작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신작이고 사실 또 참 많은 상영 소식들 같이 전하고 있는데 네 영화제에서 이 두 작품 다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준비하시고 있는 다음 작업 네 장편 네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네 역사에 또 한 한 네. 획을 네 불어주시기를 그 기대자 부담을 막 드리면서 아직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제목은 안 나온 거죠? 제목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그러면 천천히. 네네. 기다려. 아 네, 말해도 되는구나. 제 인스타에 올렸기 때문에. 아 네. 이별에 필요한이라는 작품이에요. 헤어질 결심 같은 거야? 어? 어디 그 이 별에 필요한 건가요? 아, 이 별. 약간 중의적인. 아 그렇구나. 아. 이 별에. 아.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좀 헤어질 결심이 과연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담론이었으니까. 중의적인 그렇죠.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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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아 애니 애니 아 애니 아 애니 끝 시작.